안녕하세요, 크라이입니다. 오늘은 이쪽의 리뷰입니다. 트랜스포머 레전드 시리즈 LG35 슈퍼 질라이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슈퍼 질라이 본체, 그리고 헤드마스터, 무기가 4종류의 설명서. 이번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 초신 마스터포스에 등장하였던 캐릭터의 리메이크 제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이러합니다. 앞면에는 슈퍼 질라이의 멋진 일러스트가 새로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제품의 사진과 스펙이 적혀져 있습니다. 비클 모드의 로봇 모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배틀 커맨더 베이스 모드, 뭐 기지 모드인 거죠. 설명서를 펼쳐보면은 이렇게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이 캐릭터가 아까 보여드렸던 헤드마스터인 진라이가 되겠습니다. 여길 보시면은 헤드 온, 아이아콘 엔진 곧도 온, 더블 온 슈퍼 진라이. 이 부분이 이번 리메이크가 원작이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원래라면 이쪽 엔진에 이 진라이가 합체해서 슈퍼 진라이가 되는 거지만은 이번에 이쪽 엔진으로 변형해서 합체하는 것이 아닌 헤드마스터로서 합체를 합니다. 또 추가된 고로는 여기에 겟도 마스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따가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를 뒤집어보면 내부에 흑백으로 인쇄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우선 헤드마스터인 진라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 정말 작은 사이즈지만은 제대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의 헤드마스터와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 이쪽 할로드의 헤드마스터인데 이쪽이랑 비교해보면은 곡선이 좀 더 있고 피부색도 칠해져 있어서 이쪽은 메카라기보다는 슈트를 입은 캐릭터란 느낌입니다. 다음으론 비클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 보이시는 데와 같이 캡 오브 트레일러입니다. 우선 차량으로서는 트럭과 트레일러가 개별적으로 가동이 되며 바퀴가 전부 굴러가 지면에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문은 당연히 열 수 있습니다. 안에 공간은 있지만은 이거 디러스급의 한로드인데 디러스급의 차량을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크기입니다. 그럴듯하게 뉘앙스를 취해보면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리고 비클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돌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헤드마스터를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핀입니다. 헤드마스터를 올려놓으면 이런 느낌. 그리고 물론 이쪽 트럭에 이 헤드마스터를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 있는데 이 내부에 헤드마스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좌석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홈에 헤드마스터 다리 뒤에 있는 이쪽 핀에 맞춰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탑승하면은 이런 느낌.
다음으로 이쪽의 무기. 무기 자체에는 특별하게 명칭은 있지 않습니다. 이쪽의 롱 라이플은 보이는 데와 같이 라이플인데 이 상태에서 헤드마스터와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 보이실까요? 서로 핀과 홈에 맞춰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헤드마스터를 올림으로써 웨폰 비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무기 마찬가지로 뭐 그냥 여기 달아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쪽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웨폰 비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상으로 비클의 무기를 다니는 이런 느낌입니다. 두 무기 모두 5mm 조인트로 되어 있기에 이쪽 부분에도 홈이 하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남는 부품 없이 비클에 전부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비클의 대부분의 소개가 끝났으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진라이 트랜스폼. 우선 비클 모드에 달려있는 무기를 전부 분리시켜줍니다. 헤드마스터도 물론 분리시켜줍니다. 우선 이쪽의 트럭 부분, 트레일러와 이쪽 중간에 슬라이드로 가동이 되는데 안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 핸더 쪽과 트레일러 사이를 서로 밀착시켜주면 고정되는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 이쪽의 트레일러를 정리해줍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핀도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열어주고 접어줍니다. 다음으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잠겨져 있는데 이쪽도 열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이쪽에 이렇게 크게 덮고 있던 겉부분을 전개해준 겁니다. 다음으론 이쪽 끝부분, 이쪽 끝부분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핀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를 해제시켜준 다음에 올려줍니다. 이쪽 핀과 이쪽과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끝에 이 패널은 이쪽 중심으로 접어줍니다. 이 파츠가 양팔이 되는데 분리시켜 주시고 이쪽 중심으로 이쪽에 옮겨줍니다. 장면에서 보는 이런 느낌. 반대편도 똑같이 이쪽으로 가져갑니다. 손의 이 부분, 이 부분은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가동시켜줍니다. 이걸로 양팔의 완성. 다음은 이쪽 트레일러 부분을 하체로써 변형을 시킬 겁니다. 그 전에 중간에 이 파츠가 가동입니다. 이거를 위에까지 올려줍니다. 이걸 왜 올렸냐면은 변형하는데 걸리적거리기에 잠깐 비켜준 겁니다. 발 부분을 우선 반으로 분리시켜줍니다. 다음 이쪽에 보완조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앞에 트럭이 간섭하고 있어서 변형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쪽 중심의 힌지로 팔에 있는 상체를
쪽으로 가동시킵니다. 이 상태로 고관절을 밑으로 가동시켜줍니다. 풀리기 상당히 딱딱합니다. 슬슬 형태가 보이는군요. 자, 다음 쪽에 네모난 칸 있죠? 이 부분이 벽과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당겨서 회전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당겨서 이쪽 안에 보이실까요? 네모난 핀이 있는데 이쪽과 이쪽의 팬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 상태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 벽에 또 홈이 있거든요. 이쪽까지 가져오면은 아까 분리한 핀은 여기 홈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자, 다음 이쪽에 보이실까요? 빨간색과 네모난 블럭 이 부분을 잡고 내려줍니다. 이 부분은 이중인지로 되어 있기에 이런 식으로 가동돼서 내려옵니다. 이 네모난 블럭이 발이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전개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쪽이 옆으로 가동이 되는데 끌어와 준 다음에 밑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 중심으로 이거를 회전시켜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개한 발을 다시 접어줍니다. 뒤에 이런 빨간색 파츠가 발꿈치가 됩니다. 이거를 밑으로 가동시켜줍니다. 이렇게 발의 완성입니다. 나머진 이쪽에 트레일러 겉부분인데 이 부분은 잡고 접어서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이 껍데기의 처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깔끔해서 좋군요. 이거로 하체의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에 풍부 이 파츠를 밑으로 가져와 줘야 됩니다. 트레일러의 앞부분을 위로 당기면은 이 핀으로 고정된 부분이 해제되는데 이 상태로 회전시킨 뒤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다음 과정 트레일러를 열어준 뒤 내부의 악과 헤드마스터의 좌석이었던 부분을 위로 꺼내줍니다. 트레일러의 천장 부분이었던 이 부분은 이 파츠가 나왔기에 접어가지고 다시 닫아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아까 코믹스에 있던 대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라인을 머리로 변형시킨 다음에 헤드 온! 다음으로 앞에 있는 이 파츠를 이쪽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곧도 온!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이 파츠가 이 헤드마스터의 머리를 감싸는 가면이 됩니다. 이것을 주면은 나브르 온! 완성! 슈퍼 진라인입니다. 그럼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의 크로스업 입니다. 분리한 무기는 이렇게 정 위치에 달아주었습니다. 이 슈퍼 젠나이 균형 구조가 굉장히 훌륭했었는데, 특히 팔의 신축과 트레일러 위에 부분 천장을 정리한 부분이라든지 다리에 트레일러 겉부분을 정리하고 발을 꺼내는 방식 정말이지 훌륭했습니다. 또 파츠 하나하나의 활용이 정말이지 훌륭해서 파츠에 빈 공간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흔히 골다공증이라 불리는 부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굳이 꼽자면 이 허벅지 옆에 있는 이 빈 공간, 이 부분 외에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프로포션 쪽으로도 굉장히 흠잡을 데 없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작 기준으로 봐도 그 슈퍼 젠나이가 이렇게 멋지게 리메이크 됐다는 점에서 감동이 밀려오네요. 다만 원작 기준에서 보자면은 이 슈퍼 젠나이의 모습은 지연도가 굉장히 높으나, 다만 이쪽 트럭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원래 진라이로서 변형을 하고 이렇게 합체를 하는 건데 그 변형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신 새로 추가된 기믹으로선 이쪽에 곧도 온 그리고 헤드 온,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겟 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라이의 흉부를 사용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해제하고 트레일러의 겉 부분도 열어줍니다. 이쪽에 빈 공간이 생기기에 이쪽에 뭐라도 좀 넣어두라는 의미로 Get On이라는 기믹이 생겼습니다. 뭐 기믹이라 불러들지 모를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까지 활용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니 다른 헤드마스터를 넣어서 Get On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초신 마스터 포스에 등장했던 고슈터 헤드마스터인데, 이거를 넣어서 겟 온! 이걸로 무려 헤드마스터, 고토마스터, 겟도마스터를 가진 트리플 마스터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 머리는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 검은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비치는 곳은 어디냐, 이쪽에 헤드마스터의 눈 부분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이 가면 안에도 그 눈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옆으로 솟아오른 무기라든지 이쪽에 갓 온함, 이쪽 게어 엔진 같은 파츠, 또 자그마하지만은 이쪽에 배기구도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는군요. 이 부분도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 발 부분, 이 부분 유저 사이에서 꽤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거 아무래도 발로 보이지 않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 바로 밑에 갓 본보가 합체하여 그것도 진라이가 될 때 이 발 파츠가 이어서 보이게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원작도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자체는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목에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디자인적인 면이 아니라 이쪽 관절입니다. 이쪽 이중인지로 되어 있는데 이 관절이 굉장히 약한 터라 고정하는데 약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발목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개체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유저가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고정을 하지 디테일을 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지는 듯한 리뷰 영상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갓 본보가 합체하면서 그거를 위한 부분이라면은 뭐 납득할 수는 있긴 합니다. 납득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쉽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한로드. 이거는 디럭스 클래스고 이 슈퍼 진라인은 리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거의 두 배 정도 납니다. 그럼 이 중간에 다른 스케일의 사이즈를, 다음은 이쪽에 브레인스톰. 이거는 보이저 클래스라고 디럭스보다 조금 크고 리더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슈퍼 진라이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총사령관 마스터피스 콤보입니다. 머리 크기까지 동일한 크기입니다. 이 스케일감 굉장히 마음에 드는군요. 뭐 근데 이쪽은 트레일러랑 트럭이 합체한 슈퍼 진라이고 이쪽은 트럭 본체만 변형해서 로봇이 된 콤보입니다. 뭐 엄연히 따지자면 스케일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자, 다음으론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 좌우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어깨는 이쪽 중심으로 360도 회전이 됩니다. 옆으로는 얼핏 보면은 되지 않을 거라 보이지만은 이쪽 옆부분, 이 부분이 돌려서 옆에까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바로 밑에서 회전축, 그리고 팔꿈치, 의외였던 부분인데 손목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허리는 변형 구조 관계상 가동되지 않습니다. 고관절은 앞으로 90도 이 정도까지, 위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옆으로 바로 밑에 회전축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하며 무릎 이 정도 90도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론 발인데 발 자체의 가동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중 힌지로 되어 있게 위치로도 상하 각도를 칠 수 있으며 발 자체도 가동이 되기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가동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발꿈치도 가동이 되기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접지를 굉장히 올려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쪽 제3형태 배틀 커맨드 레이스 모드입니다. 뭐 기지 모드인거죠. 이런식으로 헤드마스터를 올려놓고 가지고 놀 수 있는건데 이번 헤드마스터가 엮어서 나오는 시리즈들은 전부 이렇게 플레이 밸류를 높이려고 리더급 이상은 이런 기지 모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럴듯하게 기지 모드 같아서 이것대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콤보이가 있고 그런 예, 트레일러가 기지 모드가 되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왕국을 가끔 있었는데 마침 그걸 보는 느낌입니다. 그때는 좀 억지스럽게 어레인지를 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기지 같은 모습이 됐군요. 트랜스폼! 이상으로 트랜스폼 레전드 시리즈 LG35 슈퍼 진라이의 리뷰였습니다. 플레이 밸류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었는데 만지는 감이 꽤나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거와 합치하는 갓 본보가 발매하는데 벌써부터 방아와 합치하는 갓 진라이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